우리가 출장 갔다 오는 동안 2023년도 지방 공무원 공개 경쟁 임용 필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왜 말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지금 임용된 지 얼마 됐죠? 1년 4, 5개월? 그러면 머릿속에 아직 시험 쳤던 기억이 남아있겠죠? 네? 자, 오늘은 필기 시험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고 초심을 다잡는 걸로. 죄송한데 배가 아파가지고 갈게요. 아니 미리 공부할 시간은 줘야죠. 원래 실력으로 치는 거예요. 아 이건 암기 과목이라서 진짜 미리 일단은 그 짝투리를 봐야 된다니까요. 아 바로 하는 건 아니죠. 아 임용된 지 1년 6개월 된 직원은 과연 시험 문제를 얼마나 맞출 수 있을까? 검색 찬스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근데 저 아팠던 거 아시죠? 몸이 좀 안 좋았던 거 아시죠? 진짜로 시험 치듯이? 어려운데. 안 돼. 그런 얘기 나가도 괜찮아요? 손 떼세요. 손 대면 안 돼요. 어, 자, 지금 바로 가요. 준비. 시작. 빈집. 2번 아니면 3번인데. 아닌데. 4번? 이렇게 모를 때는 일단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고. 한자, 제가 한자를 안 해가지고 너무 지쳐요. 어떡해요. 한국사 잘 못 풀면 이거는 너무 망신 아니에요. 빨리 때려쳐라. 이런 거 틀리면은 빨리 집어치워. 다 풀었어요. 이제 더 이상 몰라서 풀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야? 아직 45분 남았어요. 우리 끝에 웃기려고 했다 약간 이런 것도 넣을까요? 왜 웃기려고 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웃기려고 했다. 아니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자는데 제가 웃기지 마. 멧돼지 소리 내지 마라니까. 와 끝! 천재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풀다니? 아니 시험이 리타이어로 끝날 거라고는. 아 진짜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요. 채점 해볼까? 2, 2 1, 1 1 오 몇 개 틀렸어요? 그거는 근데 평이하던데. 두 개. 3. 몇 개 틀렸어요? 한 개 틀렸다고? 영어 잘 못하는 것 같은데. 3. 4. 우와 찍은 거 다 맞았어 뒤에. 70, 75? 이제 안 웃긴데 어떻게 너무 잘 맞았는데. 네 합격했는데 지금. 아니 몇 개 틀렸냐고. 어? 8개나 틀렸어요? 아 60점이네. 11. 큰일 났다. 이건 안 쳤다고요. 한인솔 승관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아 근데 진짜 생각보다 힘드네요. 아 근데 생각보다 만족. 큰일이다. 저렇게 쉽게 만족했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감독도 해봤었잖아요. 감독자 입장과 또 시험자 입장도 확연히 다르잖아요. 생각보다 100분이 저는 길었어요. 시험 칠 때 진짜 짧았는데. 너무 길었어요. 나는 이제 시험을 친 적이 없으니까 시험 감독관 갔을 때 내가 오히려 압박이 너무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분들이 이 한 번의 시험을 위해서 나는 그 숨도 똑바로 못 쉬고 내가 움직이는 걸로 인해서 뭔가 피해를 줄까 봐 조심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시험 칠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들리고 안 보이거든요. 너무 긴장을 한 상태니까. 2년 전에 시험이지만 저도 생각보다 많이 안 까먹었네요. 생각보다 똑똑하네. 2023 지방 공무원 시험 공시생분들 시험 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풀어보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했던 시간들이 떠오르고 그 준비했던 기간에 막 엄마 아빠가 뒷발라지 해줬던 게 생각나가지고 중간에 조금 울컥했었거든요. 아직까지 면접이라는 큰 관문이 남아있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현직에서 봬요. 면접 떨지 말고 화이팅! 폭발하시면 안 했으면 됐지. 뒷바라지 정도야 뭐. 부모가 뭐 자기한테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강하시면. 저는 시험 칠 때 그 마지막에 면접 보러 가기 전에 부산에 삼강사 있잖아요. 절 거기에 동전 넣던 데로 갔어요. 진짜 간절. 샤머니즘을 믿네. 진짜 간절했거든요 그때. 동전 던져가지고 그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붙지 않았나. 공시생분들 애쓰신 만큼 좋은 결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